알겠습니다. 믿고 던져봤네. 근데 지금 뭔가 못 믿어가지고 더 세게 쳤잖아요. 네. 일단 그거 왜 안 돼, 안 될 것 같거든. 쟤 왜 저기가 있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교시 끝나고 저희 2교시에는 저 새로운 조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웰뱅 피닉스의 최혜미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뱅 피닉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상대 교수님. 네. 2교시에는 이제 기본 배열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좀 약간 난해하지만 쉽게 칠 수 있는 배열로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 저는 기울기별로 좀 해놓은 볼들이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제공이 노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 볼인데 네. 4, 3, 네. 2, 2, 3, 4인데 네. 기울기가 2일 때는 여기로 가고 네. 기울기가 3일 때는 여기로 가고 네. 기울기가 4일 때는 여기로 가고 네. 포쿠션 위치죠, 포쿠션 위치. 아, 네. 뭐 네. 우선은 이렇게 놓고 자, 두께는 반 두께냐 반보다 조금 두껍냐 반 두께냐 반보다 조금 두껍냐, 두껍냐. 네. 좀 편안한 두께라고 그렇죠 편안한 두께죠 편안한 거예요. 두께고 그리고 회전은 저는 10시 반 두께냐 반보다 좀 두껍냐 자 약간 상단 약간만 상단 자 지금 테이블이 약간 긴 편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끌리는 스트로크를 하신 거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두께에다가 내가 속도만 어느 정도 속도만 해서 네. 쳐놓고 놔둔다고 생각해요 네. 끄는 스트로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이 투 포인트를 바라보고 들어와서 이 원 포인트를 맞는 형태가 돼요. 아, 이 4로 온다는 네. 느낌이에요? 자, 여기 포 포인트 밑에 있을 때예요. 아. 이렇게 되면 기울기 세 칸이잖아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죠. 세 칸에 세 칸. 아, 여기가 세 칸이면은 여기 거기로 간다는 거죠. 네, 네 칸일 땐 여기로 가고 세 칸일 땐 여기로 가고. 네. 근데 지금 이걸 해 놓고 조금 변형을 줄 거예요, 이제. 아. 근데 이게 여기에 있을 때는 쉬워. 근데 기울기 두 칸 더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이런 형태로 있어도 되잖아. 이 공이 정말 실수가 많은 거 같아.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이게 임팩을 너무 살리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가니까. 자,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나는 진입이 되는 거야. 이게 항상 키스가 날 것 같은 네. 그 길게 직접 이렇게 치려고 하면 그렇죠. 엄청 길어지고. 그렇죠. 다른 조건으로 또 쳐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기울기가 세 칸인데 여기로 와 있네 이번에는. 네. 그럼 두께를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당점을 바꿔버려. 상단에서 이제 아까 10시 반에서 9시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두께는 똑같이 치고 왜? 테이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두께는 좀 그 비슷한 두께에다 놓고 당점만 조금 당점만. 더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원포인트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기준을 두면 이런 형태의 볼에서 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 형태의 볼의 마지막. 이것도 써먹을 수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여기서 두 칸이야, 이렇게. 그럼 알고 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회전만 더. 그렇지. 거네요? 당점만 역당으로 내려서 똑같이 쳐놓는 거지. 너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정립해놓기가 편하다는 거. 그러면서 투쿠션 위치도 좀 확인을 하시고. 기준 자기 너무 간단한데요? 네. 자기 기준을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금 공 배치는 무리하게 좀 끌려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네. 있었는데 기울기만 찾아놓으면 난 여기서 당점을 좀 내리면 여기고 좀 올리면 거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걸 좀 찾아놓으면 편하다는 거. 너무 좋은데요? 꿀팁. 네. 꿀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똑같은 또 옆돌리기 배열인데 실수를 많이 해서 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외우면 되냐면 이 공간이 하나, 이 공간이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까지만. 다섯까지만. 응. 기울기 한 칸일 때. 이 공도 똑같아. 반 두께냐, 반 두께보다 조금 두껍냐, 거기에 10시냐, 10시 반이냐야. 1, 2, 3, 4, 5. 네. 반 칸씩, 그냥 반 포인트씩. 여기... 기울기 한 칸이 기준이야. 이 기울기 한 칸이 기준. 10시 반 놓고 반 두께만 치면 돼. 지금 1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저 사이가 1이니까 네. 1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단 투팀만 네, 반 두께. 살짝 등 놓고 자, 반 두께 치면 그 반 포인트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반 포인트 맞고 이 공이 맞는 거지. 그럼 이번에 또 원 포인트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저희가 네. 기울기 한 칸 됐고 하나 두 개니까 두 개에서 또 쳐보는 거. 그럼 이것도 똑같. 똑같아. 두께는 똑같고 회전도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께가 편한 두께야. 생각보다 편한 두께야. 믿고 던져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흰 배아까지 맞춰놓을 수도 있고 저 공 라인은 안 변하고. 오, 변화가 아예 없네요. 네. 조금 더 걸려 있는 것 같으면 회전수를 9시로 바꿔도 돼요. 원원에 걸려 있는데 회전수만 아까 같이 똑같이 9시로 바꾸는 거예요. 아, 옆 이제 위에서 살짝 옆으로 내려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자연스럽게 이제 원에서 2로 넘어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제 옆에 쪽에 네. 늘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15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뭔가 못 믿어가지고 더 세게 쳤다는 거지. 네. 일자쿠가 왜 안 돼 그 같거든. 쟤 왜 저기가 있지? 그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심리가 그래. 한번 쳐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원에서 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똑같이. 이번엔 교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거야, 거의. 자, 기울기 한 칸 맞춰놓고. 이것도 똑같이? 똑같아. 상단 투팁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초보자를 위한 네, 공이야. 네, 초보자를 위한 공인데 어느 정도 점수가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해놓으면은 내가 조금 빠졌을 때 내가 당점 변화를 주고 조금 더 갔을 때는 회전을 더 빼보기도 해보고 그 기울기에서 그러면 넣다 뺐다가 더 편해지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볼 시스템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시합 중에 이렇게 정립을 많이 해놓고 네. 걸렸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치는 거예요. 믿고 던지는 거지. 이거는 근데 테이블을 거의 안 타. 네, 길고 짧고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안 타는 거. 이 공의 배치가 쓰면은 거의 이제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놓쳐야 되는 형태의 공. 네.